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효자구청장 김병래 인사드리겠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다행히도 백신 접종이 시작돼서 올 11월 이전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집안에만 계셔서 매우 답답하실 텐데요.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버이날을 맞아서 효자, 효부 20분에게 표창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 자체 사업으로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과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는 반기별로 10만 원씩 드리는 효도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100세가 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장수 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여서 지역사회에서 효를 장려하는 분위기에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이면 그동안 고대하시던 노인복지관 중축공사의 첫 삽을 뜨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평생 애쓰셨던 우리의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 효자구청장 김병래가 부모님처럼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신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광주 동구 남구 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한 달 내내 여러 기념일이 있지만 어버이날만한 뜻깊은 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카네이션도 달아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어버이날이지만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아쉽더라도 가족 간 모임을 좀 뒤로 미루고 생활 속 거리두기와 더불어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믿어주십시오. 아들, 딸, 손자, 손녀,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정부를 적극 믿고 지원하고 효도하는 정부, 효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시골에 이제 어머님이 홀로 계시는데요. 직접 찾아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화라도 한 통 드려서 어머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정말 건강하시고 코로나19 씩씩하게 이겨내서 행복한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병훈입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버이날을 보면 더욱더 그립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전부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감염병 때문에 가까이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을 저희 부모님이라 여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어버이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구의 의장을 맡고 있는 박희울입니다. 직접 찾아뵙고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 하는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카네이션의 꽃말이 단단하고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부모님들께서 제 일을 낳아 아무 조건 없이 길러주신 것은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 어버이의 사랑이야말로 그만큼 단단하고 깊은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건강하고 품위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버 세대의 복지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창구로서 저희 남구의회가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이 16.5%를 차지합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는 우리나라 비중보다 1.3%가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는 실버 세대의 역할과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행복해야 가정과 나라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저희 남구의회에 어머님, 아버님의 경륜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저희가 그 소중한 의견을 모아 남구 구정에 반영하고 나아가 정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어머님, 아버님께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잘 모시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오늘만큼은 시름 다 잊으시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 우성나눔재단 최기 대표입니다. 이번 제49회 어버이날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비대면으로 기념식이 치러지게 되어 이렇게 아쉽지만 화면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버이날 부모님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 생각해보면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남구노인복지관도 항상 이용하시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그래서 다짐해 봅니다. 우리 복지관은 어르신들의 밝은 노년과 행복한 노후 안전망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입니다. 어버이날에만 부모님을 생각하고 어르신들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나라 모든 부모님을 사랑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구노인복지관 사채장 양연호입니다. 제49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비대면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선물은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이에는 장사가 없다고 합니다. 쉬엄쉬엄 사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고 자식들 효도 받으시면서 남은 여생 즐겁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